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의 미래, 성소라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자산시장에도 디지털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디지털 자산시장. 하지만 상승과 하락이 큰 변동성은 과연 자산시장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만들죠. 게다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지금은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유럽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 화폐, 루블화에 대해 국제은행 간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위프트 코드에서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 은행들이 외국 은행들하고 장부를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꿎은 러시아 국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유학가 있는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돈을 못 보내는 거죠. 루블화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러시아 시민들, 그들은 루블화를 팔고 암호화폐를 사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 세계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을 통한 기부액이 2주 만에 66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암호화폐는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든 필요한 존재임을 입증했습니다.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국경을 이동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그것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일반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국경 바깥으로 이동시키는데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용도로서 의미가 있고요. 비트코인이라는 수단이 가치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금이나 달러보다 좋은 면이 있다. 그게 뭐냐? 보관이 편하고 두 번째는 가지고 이동하기가 편하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 두 가지 장점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인식이 돼서 이제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지 않았나. 송금 수수료를 통해 국가 간 거래를 통제해왔던 금융시장. 이 거대한 카르텔의 작은 틈을 낸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됐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문맥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맥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MZ세대로 불리는 20대, 30대 세대의 40%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MZ세대. 이들은 암호화폐가 어떤 원리와 기술로 탄생한 것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I did invest in Dogecoin, but I didn't really. It was like after the spike, so I didn't really find it too lucrative. I have like $1,000 in Bitcoin. Nothing crazy, but I haven't really struck gold yet. I have, so currently I have some investment in Bitcoin. I had Doge, but I should have sold it when it hit 60 cents, but I sold it off. I was holding it around like an average of about 16 cents, and I sold it at around 30 cents. But yeah, so some.
I do, yeah. So I work quite a bit within NFTs, it's non-fungible token. And so I'm a big fan of basketball, and NBA Top Shot really did a big investment within NFTs as well too. So obviously you kind of have a piece of a digital property within, whether it be a highlight play or a package within there too, and you can purchase it and trade it amongst other users that use it as well too. 암호화폐 투자로 나름 수익을 맛본 사람들,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I think digital assets are important. We live in a time now where there's creators, there's people, you know, building social media content, art. I do like the idea that someone could get paid for these digital assets. What do you think about digital assets? So it's something that's obviously constantly evolving, and it's really big and continues to grow and grow and grow more. I think that digital assets are really integral to our society right now as well too, as well as things just continue to be more digitally present.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and a lot of companies should get more involved within it.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떨까?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조사한 MZ세대 재테크 인식 조사를 살펴봤습니다. 10명 중 4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고 자산 증식을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했습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암호화폐, 그 시작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2008년 10월의 마지막 날, 수백 명의 공학자와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자의 이름은 나카모토 사토시. 메일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 전자현금 시스템. 메일에는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의 논문이 들어있었습니다. 백서의 제목이 비트코인 그 땡땡 어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었거든요.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어요. 뭐 사토시 나카모토야 지금 뭐 사라졌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충 정황상 뭔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 화폐 시스템을 꿈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컴퓨터 정보 저장 단위 비트와 동전을 뜻하는 코인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2017년 이후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꾼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핵심 기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블록과 체인, 블록 안에 제가 데이터가 담기는 거고요. 어떤 데이터가 담기는 하나의 단위가 이제 블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블록에 담긴 상태로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블록끼리 체인이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문서 파일, 컴퓨터에서 작성한 파일, 어디에 저장되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죠.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걸 업로드하게 되면 내 아이패드나 혹은 내 스마트폰에서 혹은 회사에 있는 컴퓨터,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 있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블록체인은 파일을 그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노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 개의 컴퓨터에 나누어 저장합니다. 그럼 딱 봐도 벌써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장점은 절대 위변조할 수가 없죠. 왜? 똑같은 파일을 여러 군데 나누었기 때문에 그걸 위변조하려고 하면 그 나눈 모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 누구도 위조 변조할 수 없는 공개된 장소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누어서 똑같이 복제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The blockchain technology growth has introduced basically a new avenue for investors to consider through either payments or how they power different transactions. We spoke about real estate earlier. We could even see this applied into the broader financial markets through, say, tokenized equities. Or we could even see that blockchain technology is applied to more payments. It's applied to a number of different both asset classes and also just day-to-day aspects of consumers' daily lives. So we view blockchain technology as arguably one of the best opportunities for investors, potentially even more than the actual cryptocurrencies themselves. 암호화폐의 신세계를 열어준 건 블록으로 연결된 체인, 블록체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서였죠. 비트코인의 탄생에는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보호하는 운동, 바로 사이퍼펑크 운동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연합군이 독일의 그 애니그마라는 그런 암호 체계를 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키포인트였기 때문에 암호학은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였고
자연스럽게 군수품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문제는 저희 이 사회가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 암호화가 더 중요해진 거죠. 보안이, 사이버 보안이. 그래서 몇몇 선지자들, 선구자들은 전쟁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민간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니 이거를 민간에서도 써야 된다. 왜냐? 우리는 오픈된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암호화 기술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 기술을 미국 이제 국무부에서 상무부로 옮겨오기 위한 투쟁을 한 거죠. 그게 사이버펑크들이고요. 사이버 시대의 저항 문화, 사이버펑크와 암호를 뜻하는 사이퍼의 합성어가 바로 사이퍼펑크입니다. 그래서 사이퍼펑크 정신은 뭐냐면 기술이 발달할수록 거대 테크 기업이나 국가가 IT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할 거다. 또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각종 암호 기술이나 보안 기술을 이용해서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그 정신을 추구하는 집단이 사이퍼 펑크라고 하는 집단이고요.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 그도 사이퍼 펑크 회원이었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면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추적당하지 않을 것이냐,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고 또 그것이 제대로 구현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 부르는 이유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암호학자들이나 어떤 P2P 간의 어떤 결제를 꿈꿔왔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도 중간에 은행이나 중개기관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이 비트코인 가치를 전 세계 아프리카에 있든 아프가니스탄에 있든 미국에 누구한테나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있으면 바로 보낼 수 있는 이 가치가 굉장히 큰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2009년 1월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접목한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었습니다. 화폐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건 일명 오둘둘 사건 때문입니다. 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의 한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의 현물 가치를 알아보고자 인터넷에 피자 두 판과 비트코인을 바꾸자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오둘둘 피자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현물과 교환할 수 있는 밸류로 등장하게 된 사건이죠. 물론 그 피자를 오더했을 때 그 피자에 주어진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이 됐고 피자 사건이 이렇게 에피소드로 맨 처음에 시작됐지만 드디어 비트코인 자체가 현물과 교환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준 아주 중대한 이벤트였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주문한 날 피자 두 박스 가치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10여 년 후 한 개로 고급 자동차까지 살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암호화폐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온라인 세상은 크게 두 번 변했습니다. 웹 1, 웹 2. 웹이 태동되던 1990년도에서 2000년도 그때 즈음을 웹 1.0이라고 해요. 정보의 보고였죠.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검색, 그리고 정보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인가. 이게 웹 1.0이고요. 한마디로 사용자 관점에서는 주로 읽기만 했죠. 그러다 웹 2.0이 이제 대두된 거는 정확히 한 2005년도, 7년도 그 즈음 지나가면서부터 그때의 웹은 사용자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의 주역이 된 거죠. 그래서 직접 만들고 컨텐츠를 직접 업로드도 하고 그 당시 주목받던 서비스를 보면 지식인. 지식인은 사람들이 질문 올리면 답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싸이월드.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카페 이런 콘텐츠 서비스는 사람들이 글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쓰기까지 한 거죠. 웹1은 읽기 전용과 검색의 시대, 웹2는 실시간 소통과 협력의 시대, 웹3는 사람들이 읽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웹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웹3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자산이 있고, 디지털 자산이죠. 그리고 내가 웹에서 인터넷에서 활동한 나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3는 기존 웹 2.0이나 웹 1.0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읽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경제적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웹3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탈중앙화된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의 주권을 갖는 시대, 소유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웹3의 시작입니다.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블록체인 기술 때문입니다. 예. 5년 전에 한참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기반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ICO로 한번 홍역을 알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선 NFT를 포함해 DeFi, DEX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앙 집중화된 개체로부터 데이터 권리를 되찾고 중개인 없는 P2P 모델을 구현하던 시대. 초창기 인터넷이 의도했던 개인의 자유를 되찾는 사회 움직임이 이제 웹3를 통해 실현될 역사적 순간에 다가와 있습니다. 금융 거래를 위해선 은행 메인 서버에 내 비밀을 공유해야만 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중앙 시스템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 때문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온라인 세상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상까지 얻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비틀릭이라는 이더리움 창시자가 블록체인의 그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보고 자기가 다시 오픈소스를 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 프로토콜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 발생한 수익이 이후에도 계속 그 창작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하루 평균 시도되는 해킹 건수가 162만 건이에요. This is still an industry that is in the high growth phase.